자,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 일단 모듈을 로드를 해야 되는데, 이 매플롯립 밑에 애니메이션 패키지가 있어요. 그 모듈을 이제 로드를 해야 되고, 그뭐다 필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func 애니메이션이라는 펑션 하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 정의를 하려면 initialize라는 펑션을 정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frame을 그리는 펑션을 정의를 하나 해야 됩니다. 그게 animate라고 내가 쓴 거고요. 물론 다른 이름으로 여러분이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이제 실행을 하고자 한다면 이 func animation 펑션을 불러가지고 캔버스를 주고, 그 다음에 animate 펑션을 주고, 그 다음에 initialize 펑션을 주고, 그 다음에 frame 몇 프레임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인터벌은 몇 개냐, 그 다음에 뭐 빌리트, 이건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거고요. 이렇게 수행을 하면 되고,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 예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동영상 파일로 만들고 싶다면 세이브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프레임 퍼 세컨드를 따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그 속도랑 이 동영상 세이브하는 속도랑 달라요. 동영상에 세이브하는 프레임 간 속도는 그 간격은 프레임 퍼 세컨드 FPS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extra args 이걸로 어떤 코덱으로 인코딩을 할지 정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x264, h264 포맷으로 인코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매플롯리브의 다큐멘테이션을 방문을 해봐도 좋고요. 그리고 되게 좋은 웹사이트가 있는데, 이 제이크 VDB 이 웹사이트에 방문해서 얘들을 살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여주는 간단한 예는 위에 웹사이트에서 소개된 그런 예인데, 그 오실레이션 하는 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그릴 건데요. 하나는 업데이트, 하나는 리드로 방법입니다. 업데이트 방법은 일단 캔버스에 프레임 하나를 그리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만 지우고 새로 그리는 방법이에요. 반면에 리드로 방법은 전부를 다 지우고 완전히 프레임을 새로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프레임을 넘어갈 때다 지우고 프레임을 새로 그리고 하는 방법이에요. 업데이트가 당연히 빠르겠죠, 그죠? 필요한 부분만 지우니까. 여기서 두 번째 패키지 하나를 로드를 해야 되는데, 여기 IPython Display HTML이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이거는 주피터 노트북에서 여러분이 인터랙티브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패키지를 엑스트라로 로드를 하고 시작할 거예요. 물론 numpy 로드해야 되고, 매플롯립의 뭐 파이플롯 로드를 해야겠죠, 다른 걸 그리려면. 자, 여기서 차례차례 설명을 하면, 일단 캔버스를 디파인을 했고요. define 했고, figure method로서, 그 다음에 axis를 하나 만들었어요. axis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x 범위를 0,2, 그 다음에 y 범위를 -2,2를 가지는 axis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empty plus 하나 만들어요. 자, 아무것도 없죠. 아무 데이터도 없는데 일단 plot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거를 이제 line object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initialize하는 function과, 그 다음에 frame을 그리는 function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initialize하는 그 function은 다음과 같아요. 이 line이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어 놨죠, line 오브젝트를. 물론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지만 그걸 다 비우는 거예요. set data를 써서 다 비웠어요. 그리고 다시 line을 돌려주는 거죠. 자, 그게 initialize 하는 거고, animate 하는 거는 이제 라인을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이 i라는 거는 이제 프레임 인덱스고요. 이 프레임이 200까지 진행을 하겠죠. 자, 프레임 인덱스고, 거기서 x 범위를 설정을 하고, 그리려면은 이 라인을 정의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x 포인트들이 필요하고, x 코디네이트가 값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0하고 2 사이를 등 간격으로 1000개를 뽑아냈고, 그 다음에 sin 펑션에다가 이제 shift를 줘서 그리는 건데, 이 shift가 프레임 인덱스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0.01이
velocity가 되고 i가 time이 되겠죠. 그죠? sine wave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x, y는 y 값을 다시 라인에 넣어주게 되면 이 sine wave가 sine wave 한 프레임이 어떤 기분 i에 대해서 라인에 저장이 되겠죠. 그 라인을 다시 돌려주면 그 프레임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g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아서 해주는 명령이 바로 func animation 명령입니다. 그래서 figure를 캔버스를 주고요. 이 animate 펑션을 넘겨주고, 물론 펑션 이름은 여러분이 바꿔도 돼요. 그 다음에 init 펑션을 해서 initialize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해주는 거죠. 200프레임까지 진행을 해라. 그러니까 프레임 200개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프레임 인덱스 뭐 0, 1, 2, 3, 4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time이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인터벌은 20으로 놔라. 이게 밀리세컨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단위를 여러분이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블리트는 뭐냐면 필요한 부분만 다시 그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어서 그리려는 겁니다. 블리트는 지우지 말고. 이게 옵티마이제이션인데 일종의 여기서는 꼭 필요하죠. 업데이트 할 때는 이 밑에 게 날아가면 안 되죠. 기존 프레임이 보존이 된 상태에서 라인만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요. 업데이트 된 것만 그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커멘트 앞에 있는 거는 세이브하는 루틴이에요. basic animation이라는 그런 파일 이름으로 그 세이브를 할 거고요. 이 FPS, frame per second를 조정을 해서 여러분이 이 웨이브가 얼마나 빨리 실제로 동영상에서 진행을 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위에 frame number랑 interval 이거는 interactive하게 우리가 볼 때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 볼 때 얘기고, 세이브할 때 그 시간 간격은 또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걸로 조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덱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libx264 이거는 이제 그 구글 콜랩에는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컴퓨터에서 하려면 아마도 아나콘다 같은 건 별로 문제가 없을 거고요. 이게 파이썬을 바로 깔면은 아마도 맨코더 뭐 이런 그런 이런 코덱이 들어있는 패키지를 따로 깔아야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쓰는 구글 콜랩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한 버튼을 만들어 주는 게 이 마지막 HTML 안에 들어간 형식의 명령이에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자, 일단 필요한 패키지들을 로드를 했고요. numpy, matplotlib, py, plot, 그다음에 animation, display 이런 것들을 다 로드를 했고, 그다음에 save를 할 거니까 구글 콜랩의 드라이브를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내 폴더로 그 디렉토리 변경을 해놨고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시작이죠. 아까 그 설명을 해준 일단 빈 그림을 하나 만들고 라인 오브젝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라인 오브젝트를 이 애니메이션 펑션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데이터를 실제로 넣어줘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해봅시다. 200프레임까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벌은 20, 아마도 밀리세컨드로 주고요. 이게 오래 걸려요, 시간이. 자, 일단 한번 프레임이 다 진행된 다음에 이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노트북에서 보여줍니다. 조금 기다려 보죠. 자, 나왔네요. 자, 여기 보면 버튼 같은 게 생성이 됐죠? 이 HTML 요걸 하지 않으면 버튼이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once 한 번만 가고 말라 표시를 하면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되는 게 보이죠. 그렇죠? 자, 이게 구글 드라이브를 보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글 드라이브 보면 세이브가 돼 있어요. basic-animation.mp4. 요걸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 FPS를 변경하면서 한번 해 보세요. 자, 그리고
자, 이게 업데이트 방법으로 그리는 거였고,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매 프레임에 그 라인 오브젝트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블리트 옵션은 필수입니다. 이게 없으면 잘 되지 않아요. 그 부분만 새로 그려야 되니까. 자, 그리고 약간 무식하지만 약간 좀더 단순한 코드로 구현을 할수 있는 게이 모든 프레임을 새로 그리는 방법이에요. 여기서는 뭐 어차피 모든 프레임을 새로 그려야 되니까 이니셜라이즈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애니메이트만 잘 만들면 됩니다. 자, 일단 피규어하고 엑시지를 설정을 해 놓고, 그 축은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매 시간마다, 매 프레임마다 XY를 그냥 플러스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두 줄인데, XZ를 이제 지워주고요. 클리어 명령으로 지워주고, 거기다가 플롯을 새로 하는 거죠. 단순하죠. 그걸 매 프레임마다 계속합니다. 여기에는 블리트를 넣으면 안 돼요. 이거는 옛날 거를 그 보존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옵티마이제이션 옵션을 주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돌리면 아까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단지 이거는 업데이트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새로 그리는 거잖아요. 당연히 좀 느리겠죠. 그게 바로 이 결과인데 한번 보죠. 이건 파일로 세이브는 안 했어요. 아까 거보다 조금 느릴 거예요. 그러나 단순하죠. 애니메이트 요 펑션에서 모든 걸 새로 그리면 되기 때문이죠. 형식도 간단해요. 그냥 플로팅 하는 것과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뭐 라인 오브젝트를 뽑고 그걸 업데이트하고 그런 일이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아주 단순 무식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역시 똑같이 나왔네요. 자, 여기서는 속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느껴질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림이 복잡해지면 굉장히 느려요. 그러나 별 테크닉이 필요 없다는 거, 애니메이트 펑션만 잘 만들면 된다는 거, 그게 장점이죠. 자,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많은 다른 예들은 이제 그요 링크를 여러분이 따라가 보면 이분이 만들어 놓은 몇 가지 예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그 웨이브 펑션의 타임 이볼루션을 그려 놓은 거예요. 한번 우리가 가 보죠. 이렇게. 자, 이 블록을 보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열심히 풀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를 구현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코드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공부를 해 보면 됩니다. 보면, 어우,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해 보도록 하세요. 다음에 여기도 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그 펜들럼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가 있으니까 여러분 링크를 따라가서 꼭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거 말고도 애니메이션에 다양한 예들이 그 인터넷에 있으니까 꼭 필요하면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3차원 플롯과 그다음에 도형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그 맵플롯리브에서 그 3차원 그림을 그리는 방법들은 그렇게 강력한 것들은 아니에요. 다른 그 전문 렌더링 프로그램이 훨씬 더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좀더 퀄리티가 높은 그런 플롯을 원한다면 다른 렌더링 프로그램에서 3차원 플롯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미지 파일로 만든 다음에 맵플롯리브에 임포트를 해서 그린다거나 거기에 뭐 덧칠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맵플롯리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것들은 그려줍니다. 자, 스캐터 플롯이라든지, 그러니까 3차원 점들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라인을 그린다든지, 3차원 컨투어를 그린다든지, 서피스를 그린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해주고요. 이거 시작을 하려면 옛날에는 이 MPL 툴킷에서 mplot3d라는 펑션을 로드를 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안 해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옛날 버전의 matplotlib를 가지고 있다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글 콜앱에서는 안 해도 돼요. 자, 여기 튜토리얼을 matplotlib 웹사이트에 잘 나와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 되고요. 그리고 그 파이썬 기반의 마야비라는 또 패키지가 있는데 요거를 사용하면 좀 더 전문적으로 좀 더 좋은 그 3차원 그림들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몇 가지 이그젬플만 언급을 할 텐데요. 이거는 이제 3차원 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냥 그 우리가 2차원에서 플롯했던 거랑 형식이 똑같습니다. 다만 이 캔버스를 정의를 그 엑시즈를 정의를 할 때 프로젝션에 3D라는 그런 값을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3차원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걸 넣어줌으로써 이제 3차원 플로팅이 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x, y, z 좌표를 설정을 한 다음에 플롯에 넣어주면 이런 곡선을 그려주게 되죠. 그렇죠? 똑같죠? 자, 이걸 스캐터 플롯을 하려면 이제 플롯 대신에 스캐터를 하면 점만 찍히게 되고요. 똑같은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z 값에 따라서 g 코디네이트 값에 따라서 이 색이 달라지는데 그건 어떻게 구현을 한 거냐? 이 c라는 옵션에다가 z를 넣어주면 이 컬러를 바꾸는데 g 좌표를 중심으로 바꿔 기준으로 바꿔라 라는 뜻이고 c 맵은 빨간색을 써라. 그러면 이제 빨간색의 채도 변화시키면서 그려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Surface Plus를 해주는 example입니다. 자, 여기서 from matplotlib에서 CM을 import를 했는데 이건 이제 color map을 나타내는 그런 테이블들이고요. 여기서 뭐 복잡하게 subplot으로 해놨는데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아까처럼 그냥 뭐 get current axis나 아니면 axis를 생성을 할 때 projection 3D라는 옵션을 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걸 멀티 패널로 만들 경우 subplot를 써야 되는데 그때 subplot에 이 3차원 plot을 넣기 위한 argument는 요래요. subplot underbar kw에다가 이런 dict 형식으로 projection을 3D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2D에서 이미지 plot을 할 때랑 똑같아요. contour plot이라거나 뭐 어떤 2D멘전에서의 함수를 그 플롯을 할 때 함수 값을 그 z로 놓고 그걸 색깔로 바꿔서 플롯을 했었죠. 그렇죠? 여기서는 다 똑같은데 그 색깔에 해당하는 값이 색깔뿐만 아니라 그 z축으로 3차원으로 이제 보인다는 것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식으로 x, i, j 그 인덱스에 대해서 x 코디네이트 값, y 코디네이트 값, 그 다음에 함수 값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 값이 g축에 그대로 그 서피스 형태로 찍히게 되는 거고 서피스를 만들어서 찍히게 되는 거고 그 사이를 이제 cool warm 이런 컬러 맵을 보면서 이 메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피스 플롯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를 2D로 프로젝션을 시키면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 2D에서의 피컬러 같은 걸로 그린 또는 뭐 IMSHOW 이런 걸로 그린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앵글은 어떻게 바꾸느냐? 뭐 이거는 이제 그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3차원 그림은 달라지잖아요. 앵글을 바꾸는 방법은 viewInit라는 명령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앵글 두 개를 줘서 뷰를 바꾸게 돼요. 그래서 이걸 돌려가면서 볼 수도 있고요. 이 튜토리얼을 따라가면서 좀 더 많은 이그젬플을 공부해 보도록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도형을 그리는 방법은 그냥 링크만 보여주고 넘어갈 텐데요. 자, 이 그래프 안에 링크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엑시즈 안에 동그라미도 넣을 수 있고 사각형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각형 안에 글자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이 갤러리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스키매틱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도형을 그 만들어서 연결을 해서 뭐 그릴 수도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전문적으로 도형을 그리는 프로그램에서
그만큼 도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스키매틱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이미지 파일을 만든 다음에 맵플로립으로 임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쇼로 그리고 그 위에 뭐 글자를 쓴다든가 하는 방법을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어떤 게 편한지는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맵플로립에서도 되기는 다 된다 정도를 알아두기 바랍니다.